자, 오늘 할 거는 뭐야? 물질의 변화라는 거죠. 자, 1단원이 끝났고 이제 새로 2단원입니다. 2단원 제목이 뭐예요? 물질 변화예요. 아니, 2단원 제목 한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면 그거요. 화학 반응의 규칙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학 반응이라는 게 있고 그게 뭐다? 규칙적인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물질이 뭐 한다? 변화한다. 변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물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변화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먼저 볼 내용은 물질의 변화 방법. 자, 물리 변화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화학 변화. 화학 변화가 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자, 물리 변화는 물리 시간에 배우는 변화이고, 화학 변화는 화학 시간에 배우는 변화는 아니겠죠. 아, 그죠? 그거는 아니겠죠.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았네. 물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야? 힘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변한다 라는 거야. 물론 이 물리 변화의 의미는 조금 더 그 깊은 내용이 있고,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물질이 변하게 되는데 건드리지 마라. 네, 물질이 추워요? 추워요? 아, 더워요. 둘이 알아서 합의해보세요. 네, 제가 저로 갈게요. 둘이 알아서 합의해보세요.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번 올려보고 있어. 근데 누가 뭔가 올려보고 있어. 석화인 걸로, 석화인. 뭐라고요? 뭘요? 저번에 건방 던지고 먹기 연습을 하더니 저 하트를 좀 만들어놨지. 저 아니거든요. 너거든요. 이걸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십시오. 뭐라고? 이거 옆방 망칠 거야, 내가 오늘. 웃기지 마. 이거 못 쓸 거야. 주말에. 웃기지 마. 자, 그래서. 이거 안 웃겨요. 자, 그래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물질이 변하게 되는데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성질이 변해버리냐에 따라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물리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이거 알겠죠? 나가. 아. 에이. 착해가지고. 아. 받아. 누가 볼까 말까 하는 누가? 알았어. 도준이 누가 볼까 누가? 무슨 누가 볼까 몰래 보는 거. 알았어. 누가 봐 하니까 갑자기 삼행시가 떠오르네요. 누가 봐. 가. 가. 가장 맛있는. 가장 맛있는 바. 바방방. 물리 변화라는 거는 성질이 변한다, 변한다. 성질이 유지가 되는 변화가 물리 변화고요. 화학 변화는 뭐냐면 성질이 변화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화학 변화. 그거는 물리 변화입니다. 아이스크림 다시 얼리면 열 에너지. 그래.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녹는다고 아이스크림 맛이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뭐냐? 자, 1번. 뭐 본다? 물리 변화라는 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물리 변화는 뭐라고요?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러면 성질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예시가 어떤 게 있느냐? 물리 변화의 첫 번째 예시는 뭐냐? 바로 상태 변화라는 게 있어요. 아, 나 말라 있네. 얼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얼음, 물, 수증기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뭐가 있고? 고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액체가 있죠. 유동성 고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고체. 기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의 물질이 서로 어떻게 된다? 변화를 하게 되더라. 뭐에 의해서 변합니까?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하게 되죠? 네.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잠시만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뭐라 해요? 융해. 그쵸. 융해라고. 너 좀 똑똑하다. 나 멍청하고.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액체에서 기체요? 기화! 이거를 밑에다 써볼게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화. 기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승화. 그쵸. 이거를 승화라고 합니다. 경우가 뭐가 있지? 자, 분자운동. 경우가 뭐가 있냐고요? 네. 예를 들어 드라이 아이스에서 수증, 아니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바로 승화의 예가 되죠. 아니면 뭐 나프탈렌 같은 거. 나프탈렌 같은 거.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액체 상태가 있죠. 그 다음에 액체가 반대로 이제 고체가 되는 걸 뭐라 그래? 응고라 그래요. 응고. 붙는다.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 되는 걸 아까 기화였으니까 이건 뭐예요? 액화라고 하지.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승화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알겠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늘, 이 파란색 화살표는 열을 흡수해요? 열을 방출해요? 방출해요. 그치.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해요.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 무슨 반응? 어, 흡열 반응. 아, 열 반응이라고 하죠. 발열. 발열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빨간색. 삐뚤어졌어. 자, 빨간색 화살표 우리 뭐라 그래? 흡열 반응, 에너지. 이거를 에너지가 뭐 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예를 들어 얼음이 물이 됐어. 그리고 수증기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얼리면, 그러니까 다시 액화를 시켜서 물을 만들면 상태는 변할지언정. 상태는 변할지언정 물질의 성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상태는 변하지만 물질의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물질의 성질은 유지가 된다. 물질의 성질은 유지가 된다. 근데 뭐는 변한다? 상태만 변한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물질의 성질이 유지가 돼. 왜 그러면 상태만 바뀌고 물질의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열. 그러면 왜 물질의 성질은 바뀝니까? 아니, 상태는 바뀝니까?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차이는 뭐예요? 온도요. 온도의 차이? 압력의 차이지만. 그러니까 뭐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고체는 딱딱하게 굳어있죠. 왜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야? 분자. 이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분자 사이의 거리. 그치. 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딱딱 붙어있기 때문에. 액체는 조금 더 자유롭고 기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뭐의 차이? 분자 사이의 거리 차이 때문이죠. 아.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되더라?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죠. 분자 사이의 거리의 차이 때문에 상태는 변하지만 뭐는 유지된다? 물질의 성질은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아니 물리 변화의 첫 번째 예시 뭐가 있다? 상태 변화라는 게 있더라. 자, 두 번째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리 변화의 예. 화학 변화요. 그 말.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는 엄연히 다르죠. 또 어떤 게 있을까? 아, 물리는 아주는 아이고 분자 물질을 어떻게 할 때? 물질을 어떻게 할 때? 물질을 어떻게 할 때?
혼합할 때. 물질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설탕은 물에 섞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에 뭐 녹인다라거나 두 가지를 섞는다라거나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느냐? 자, 물과 뭐를? 설탕? 예. 설탕을 섞으면 뭐가 만들어져? 설탕물이에요. 그치, 설탕물이 만들어집니다. 설탕물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물이 있을 때 여기 물에 이제 뭘 넣어주는 거야? 설탕. 설탕을 넣어주는 거야. 슈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설탕이 어떻게 돼? 녹아요. 하얀색 설탕이 녹으면서 물이 투명하게 돼요. 네. 하지만 물을 찍어 먹으면 무슨 맛이 나지? 몰라요. 물 맛이 납니까? 괜찮네요. 단맛이 나죠, 단맛이.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탕물은 그 뭐지? 소금하고 물 섞으면 입자끼 섞이는 건데 설탕하고 물 섞으면 섞이지 않는다는데. 그거는 섞이긴 섞여요. 근데 물 분자 사이로 설탕 입자들이 고르게 분포가 될 뿐이에요. 자,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금은 Na,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해 있다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설탕은 어떻게 되느냐? 분자끼리 이렇게 뭉쳐있어. 분자끼리 뭉쳐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결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입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사이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설탕 입자들이 이렇게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물질의 혼합의 원리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철가루가 있고 황가루가 있어. 황가루 이거를 어떻게 한더라? 혼합을 시켜주더라. 혼합을 시켜주게 되면 그냥 섞는 거야. 그럼 여기다 자석을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가져다 대면 철가루만 올라와요. 그치, 철가루만 올라오겠죠. 여기다 염산 같은 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안 녹아요. 어떻게 돼?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대어주면, 철가루가 어떻게 된다? 굳게 되고요. 굳는다. 여기다 염산 같은 걸 떨어뜨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철 때문에 그래요. 철이랑 염산이 만나면 여기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알겠죠? 네. 왜? 그러니까 섞어놨지만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되고 있지 않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물 같은 경우도 이거 물 다 증발시켜버리면 설탕이 그대로 남죠? 네. 그 얘기는 물질의 성질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 물질의 모양 변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물질의 모양 변화라는 게 있지. 긴 모양. 자, 모양 변화라는 건 뭘까요? 모양 변화라고 하는 건 뭘까? 모양 변화라고 하는 건 모양이 변화되는 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유리가 있어. 유리 거울 있다고 합시다. 거울. 얘가 뭐야? 딱 봐도 거울이죠. 거울 어떻게 된다? 깨져요. 깨진다. 그럼 어떻게 돼? 거울 조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왜 깨가죠? 막 이런 식으로 조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 선생님 잘 그리신다. 잘 그리신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거야? 거울. 유리 조각. 이제 거울 조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거울
보면은 거울의 성질이 사라져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유지가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야? 뭐는 바뀌었어? 겉모습은 좀 바뀌었어요. 겉모습은 좀 변할지라도 하지만 뭐는? 물질의 성질은 유지가 되는 거죠. 물리 변화는 지금 계속 뭐가 바뀌고 있어요? 물리 변화는 계속 뭐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는 분자 사이 거리가 바뀌고 있고 여기도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질 뿐이지 여기도 전체적인 크기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작게 변했을 뿐이다. 즉, 이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다?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건 뭐다? 뭐의 변화다? 힘의 변화. 입자 사이의 거리 변화. 근데 입자는 입자인데 어떤 입자? 아주 작은 입자. 그 작은 입자. 뭐가 움직이고 있어? 분자. 분자 단위에서 변하고 있다는 얘기지. 즉, 물리 변화는 뭐다? 분자의 뭐가 바뀐다? 분자의 배열 변화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분자의 배열 변화다. 물리 변화, 뭐의 변화? 분자의 배열 변화.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왜? 분자라고 하는 건 뭐니까?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분자라고 하는 건 뭐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가진 아주 작은 물질의 단위 성질을 결정하는 아주 작은 단위 입자다라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건 뭐야? 상태가 바뀌거나 물질이 혼합이 돼서 그 겉 모양은 바뀌지만 화학적인 성질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예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음이 물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얘의 전체 질량 같은 게 변하나요? 아니요. 안 변하겠죠.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물이랑 설탕 섞는다고 질량이 변할까? 질량. 부피는 변하겠지만 총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이거 다 끌어모으면. 그쵸? 이거는 뒤에 화학변화가 다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이제 뭐 봐야 돼? 화학변화요. 자, 두 번째 화학 화학 변화를 살펴보자라는 거지. 화학 변화. 자, 그럼 화학 변화는 이제 뭐가 바뀌느냐라는 거. 자, 화학 변화에 이제 어떤 예시들이 있느냐?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볼 건데, 화학 변화는 조금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고 나서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알겠죠? 자, 이제 화학 변화는 화학 변화. 화학 변화는 어떠한 내용이냐? 아까 물리 변화는 분자의 비율이 바뀌네. 근데 이번엔 뭐가 바뀌어? 화학적인 변화다라는 거. 화학적인 변화.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물질의 성질.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이. 어떻게 되더라? 변하더라라는 거. 변한다. 그럼 왜 변하느냐라는 거지. 왜 변하냐.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 Water. 물이 있어. 물. 물을 어떻게 할 거냐. 물을 어떻게 했느냐. 전기분해를 시킵니다. 수소와 산소. 전기분해 시켜요. 그럼 뭐가 나오죠? 수소와 산소. 자, 수소와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산소. 산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나타내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이렇게 있고 물 이렇게 있고 자, 여기다가 이제 물에다가 보통 뭘 섞어주느냐?
그러다 보통 이제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줘요. 자, 석환, 왜 수산화트륨을 섞어주죠? 모르겠어요. 왜 섞어주죠? 잘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왜? 수산화트륨을 섞어주면,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흐르지 않죠. 왜? 비전해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산화트륨을 섞어주면 얘가 이제 이온화에 의해서 전해질이 되잖아. 여기다 열을 가하면 이제 나트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뒤집어주죠. 순수한 물은 수소랑 산소가 없잖아요. 순수한 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섞어줘야 되는 거지. 아~ 전류가 흐르게 하려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극, 플러스 극,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해주면 이쪽에는 어떤 기체가 모여요? 그 수소. 이쪽에 어떤 기체가 모여? 아, 거기 산소. 이쪽에 산소 기체가 모이게 되지. 왜요?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는 무슨 극? 그런데 수소예요. 여기는 수소 기체가 모이게 되죠. 그쵸? 네.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모이게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수소 기체는 불꽃을 가야 되면 펑 타요. 소리와 함께 탄다. 산소 기체는 불꽃이 커진다. 불꽃이 커진다. 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소 기체는 어떻게 돼? 불에 타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가연성이라고 그래. 아, 가연성. 가연성 기체예요. 산소는 어떻게 돼? 불에 타는 걸 돕죠. 도와주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조연성 기체라고 하죠. 타는 걸 도와준다. 이산화탄소는 소화성이라고 해. 소화성 혹은 불연성이라고 하죠. 불에 타지 않으니까 불연성. 소화. 불을 꺼버리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아 뭐래? 그래, 광합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참고 알아두시고. 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마이너스에서는 수소인데. 자, 그러면 애초에 물이라고 하는 건 불이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꺼지죠. 불이랑 만나면 꺼지죠. 물은 불을 꺼버리잖아. 근데 여기 이름은 어때? 불이랑 또 친하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지. 왜 이렇게 될까요? 화학 변화 때문이다. 화학. 아.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지. 이거를 입자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물 입자를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예. 물 입자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산소야, 산소. 산소 원자입니다. 난 빨간색을 우리가 수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자, 수소.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수소. 수소. 이렇게 있는 거야. 화학식으로 쓸까 그랬나? H 아. O O.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가 있고 O O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어. H H H H.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전기 분해에 의해서 전기 분해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산소끼리 만나는 거예요. 산소끼리 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산소. 산소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결합해? 수소. 이제 누구끼리? 수소. 수소끼리 수소. 또 이제 결합을 수소. 하겠죠. 그래서 수소. 수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또 수소. 수소.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밑에 식을 표현해 보자면 두 개의 물 분자가 전기 분해해서 어떻게 된다? O2 산소와 뭘로? 두 개의 수소 기체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아, 그래요? 중2 때 했잖아요. 네네. 중2 과정에 나온 거잖아.
그쵸? 네.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써볼 수가 있더라는. 근데 이제 봤더니 지금 뭐가 바뀌었어? 여기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만난 모양이었죠. 예. 근데 여기는 분자의 모양이 어때? 산소 두 개, 수소 한 개. 산소 두 개, 수소 두 개를 갖고 결합해 있지. 즉, 지금 뭐가 바뀌었다? 뭐 바뀌었어요? 그치. 뭐의 배열이 바뀌었습니까? 분자의 배열.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 지금? 원자의. 원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었다? 바뀌었다. 원자의 배열이 변화하였더라. 원자의 배열이 지금 변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 물질의 성질이. 그치, 물질의 성질이. 물질의 성질이. 변화. 아이고. 하였더라 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의 예시를 또 하나 더 볼게요. 아까 뭐 있었어? 앞에 철가루랑 황가루랑 섞은 거 있었죠? 네. 이번에도 철과 황을 섞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섞을 거냐? 아까는 그냥 섞어만 놨잖아요. 이번 어떻게 할 거냐? 네. 철가루와 황가루를 어떻게 하고? 자, 혼합을 시킨 이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열을 시키면 가열을 시키면 어떤 물질이 나와? 할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이 나와요? 자, 가열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철가루의 철 원자 입자와 황가루의 황 입자라는 게 어떻게 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철황산. 철황산? 철황산? 황철산. 미안해. 황철산. 황철산 아니야. 청황산. 아니야. 청황. 청황 나트륨. 자, 철. 철을 무슨색으로 해볼까? F 아니 그 아 저 no 뭐 purple 어 그렇대 아까 알았어 철을 보라고 그려보겠습니다 F이니까 자 이렇게 철 입자가 있어 철 입자들이 뭐 이렇게 어 근데 하나만 할게요 열매다 하나만 할게요 자 원래 이제 혼합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있는 거야 혼합된 상태에서는 혼합 상태에서 어떻게 있을까? 어 섞이지 철이 막 이렇게 있으면 황이 막 이렇게 있어요 황은 노란색이죠?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 황가루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지 먹을 때 황막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가열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뭉쳐요 결합을 합니다 결합 설마 설탕?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어떻게 되느냐? 설탕 여기 철과 철 입자와 칼슘 황 입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칼슘이네요 칼슘 즉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칼슘 이거를 FES 황화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황화철 황화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황화철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철이나 황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까 자석에 갖다 댔을 때는 철가루가 붙었고 염산이 돼서 수소비치가 발생을 했어 네 그쵸?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어 철가루가 안 붙어요 황화철이 안 자, 붙어요 여기서 자석을 갖다 대야 됩니다 자석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붙어요 그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 근데 여기다가 뭘 주면? 염산. 염산을 주면 어떻게 될까? 녹아요. 녹는 게 아니라 이제 황화철이 어떤 다른 아까는 수소 기체가 생겼잖아요. 이산화탄소, 교소, 질소, 산소. 자, 이상한 그 냄새가
약간 계란 꼬른내 이런 냄새가 아~ NH3 계란 꼬른내 비디오. 뭐냐면 공중화 정신 냄새 황화수소라고 하네. 오우씨 오우씨 황화수소 아니, 기체가 뭐...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황화수소가 뭐냐면 H2S 뭐 이렇게 생겼어요. 황화수소 황화수소 황 입자 하나에 수소 입자 두 개가 붙어있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섞여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야? 가열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지. 우와. 그러면서 이제 황화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물리 변화는 뭐가 바뀌었다?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화학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야? 물질의 성질. 그러니까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으니까 물질의 성질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바뀌고 있어? 물질의 성질. 물질 성질 바뀌었다. 그 뭐가 분자의 지금? 배열. 응? 아닌데? 원자의 배열. 그치. 아. 원자의 아. 원자의 배열이 어떻게 됐다? 원자의 배열이 변화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원자의 배열이 바뀝니다. 일단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잖아요? 네. 원자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원자 쪼개면 뭐 나와? 아, 핵과. 원자 핵과 전자 나왔죠? 그렇듯이 더 쪼갤 수는 있지만 이제 이걸 쪼개버리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화학 변화가 아니야.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정의라자면 어떤 거냐면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이걸 쪼개버리면 이건 핵 변화라고 해서 전혀 다른 변화가 나와요. 핵융합.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원자의 배열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뭐가 변한다?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자, 그래서 아까 물리 변화는 뭐가 바뀌었어?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고 화학 변화는 뭐가 바뀌었어요?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 그래서 물, 분, 화, 원 이렇게 외우시면 화에다 뭘 줘야 돼? 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물을 부어주는 물, 분, 네, 대박. 화에 이제 물을 부어주는 물분화원. 오, 괜찮다. 난 이걸 내가 처음에 생각했다 생각이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참고서를 보니까 이미 참고서에 나와 있다. 되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다시 말해줘요. 화원에 뭘 줘야 돼? 물을 줘야지. 물을 부어준 화원이다라는 거지. 물분화원. 대박. 대박이다. 네? 아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 변화. 화학 변화는 원자 변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이건 기억을 해야 돼. 화학 변화에서 중요한 건 자, 뭐는 바뀌지 않아? 뭐는 바뀌지 않아? 그 물 아니 물질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원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와 뭐는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거예요. 화학 변화에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제 배워 나갈 텐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이야.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신기하다.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질량 같은 거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전체 질량 되게 중요해. 화학 변화는 이러한 거고 물리 변화 어차피 다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뭐 질량 보존 법칙이라던가 아니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던가 기체 반응 법칙이라던가 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던가 이러한 법칙들을 여러 가지 여러분 배우게 돼요. 아보카도 법칙. 나도 그 아보카드로예요. 아보카드로. 아보카도는 먹는 거잖아. 아보카도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특히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화학원에서 물질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유진이 지금 중2잖아요. 그렇죠. 그쵸? 수능 다른 거 보잖아요. 아. 고1 때부터 과학 과목은 들어가요. 수능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1 과목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유진이가 그냥 가면 편성이 돼요. 토크에 나서 따라갈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며칠 따라오면 될 거야? 나중에 수능 볼 때. 네. 고1 때 들어가는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나와요. 아.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잘 정리해두면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간편하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지. 물분화원. 자, 물리 변화는 기본적으로 물리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물질의 기본적인 분자 배열을 갖게 하다 보니까 뭐 얼음에서 물이 되고 이게 다시 수증기가 되는 동안에 뭐 이렇게 겉모습은 조금 바뀌죠. 네. 겉모습은 조금 바뀌잖아요. 여기서 이제 겉모습은 좀 변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화학 변화는 특이하게 이제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것들이 좀 특이하게 좀 나타나느냐? 화학 변화는 아니 원자 배열이 바뀌니까 특이적으로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에너지 이동에 의해서 빛이나 열이 발생을 합니다. 빛이나 열이 발생을 하고요. 화학 변화를 그냥 손쉽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빛이나 열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 하긴 산소 모을 때 되게 뜨거워졌어. 맛이나 냄새나 색. 색이 변화하더라. 색이 변하는데요? 야. 맛이나 냄새나 색이 바뀌게 돼요. 이러한 게 이제 화학 변화의 기본적인 특성이야.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 어떻게? 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예체로 이제 기체가 발생합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아 화학 변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네. 나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거? 아, 녹염생. 아, 그쵸. 하나 더. 플러스에서. 그래요. 하나 더 하면 뭐까지? 안변탱가. 앙금이 생성이 된다. 앙금이 생성이 되거라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엄청 어렵진 않네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뒤에 가서 간단해 화학의 법칙들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학년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1단에서 처음 이제 원소, 원자, 그리고 이온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화학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화학식. 그래서 화학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온식 써보는 방법.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는 뭘 하는 거야?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화학 반응식은 앞으로 여러분이 쭉 모든 물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 파트는 이 단원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뒤에 이제 화학 반응 유형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한번 꺼주실라고?